이번에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실 동화는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동화 심청전입니다. 효녀 심청이가 눈이 먼 아버지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인당수로 뛰어드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인당수에 빠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자, 깔끔하게 동전 던져서 심청이 정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위바위보야, 그럼 누구부터?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깔끔하게 해주세요. 진 사람부터 던지게. 진 사람부터.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오케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됐어. 그래도 약간 심청이에는 또 여리여리한 우정이 어울리긴 그치. 하지. 근데 이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 또 뒷면 나 뒷면, 뒷면 나오면 돼. 또 뒷면 나오면 돼.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뒷면이지. 하나, 둘, 셋, 뒷면이지. 심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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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이요! 제일 깔끔하다. 야, 오늘 녹화 좋다. 야, 오늘 녹화 중에 제일 깔끔했다. 108 심청이요! 자, 심청이 분장! 야. 심청이 옷 드리겠습니다. 아, 옷도 있어? 네, 그럼요. 뭐가 많아요. 네, 신발까지 있네. 좋다, 보기 좋다.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 같지 않아? 승현 누나. 백스테이지, 백스테이지야.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이 정도면 됐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됐어, 이리 가자. 아빠! 딱이다. 아빠! 아니, 앞머리가 찰떡이네. 너무 예뻐. 아우, 저 새끼손가락 봐, 간열인 거 봐. 아유, 저 집만 안 하면 좋은데. 자, 여러분, 저기 인당수 보이시죠? 아이고, 우제가 빠질 곳. 안 빠질 수도 있지. 안 빠질 수도 있죠. 그렇지.